머리 잘 됐나?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아, 일단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즈 히어. 예? 크리스마스가 북극문한 거 아시죠? 저 멀리 산에도 눈이 와가지고 설산이 됐습니다, 드디어. 제가 아이슬란드에 들어온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돼가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야,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슬란드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점점 더 시골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머리 손질도 못하고. 내 차 잘 있나? 예, 잘 있네. 지금 이제 한겨울에 이 북유럽에 오면 좋은 점은 뭐 북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산타클로스가 북유럽 문화잖아요. 그런 전설을, 그런 신화를 차치하더라도 겨울 유럽 문화는 조금 싱숭생숭하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사람이 좀 들뜬달까? 오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레이캬비크에 오면 대부분 팀의 시작이거나 일의 시작이거나 일의 끝이거나 해요. 근데 지금은 일이 거의 끝나는 상황. 앞으로 한 일주일만 더 있으면 아이슬란드에서의 일은 끝나요. 그래가지고 일 끝나기 전에 아이슬란드 음식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어디 차에 짱 박혀가지고 샌드위치나 먹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아이슬란드에 있는 건지 거기 그냥 제3국에 있는 건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먹을 게 있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아무거나 무턱대고 먹는 게 아니라 전략을 좀 세워가지고 먹을 수 있을 만한 걸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양머리 요리 이런 거 좀 그렇잖아. 양머리 요리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진짜 비주얼 끔찍해요. 뭐가 이렇게 된강 잘라가지고 이렇게 접시에 나오는데 스비드라고 하거든요. 스비드? 그걸 보면은 조금 뭐랄까 입맛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와, 저런 강아지가 북극에 살아야 되는 게 맞죠. 더운 나라에 허스키가 살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양머리 요리 말고 사람이 좀 먹을 만한 요리들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레이캬비크에 훌륭한 음식점들이 많죠. 많은데 음식의 질은 가격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음식의 질보다는 피엘라벤부터 요즘 요 브랜드에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이런 공대 난방이 얼마냐? 33,800크로나 맞아? 30만원이 맞아 이게? H&M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아, 이런 후리스 하나 사고 싶은데 이게 단점이 저는 운전을 많이 하니까 안전벨트 이렇게 매잖아요. 그럼 여기만 이렇게 저기 하더라고, 눌리더라고 털이. 그래서 네, 금액도 40만원이기도 하고. 후리스는 막 쓰고 버릴 수 있는 걸 찾아봅시다. 가격 보고 도망가는 건 아니고요,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그냥 세트인가 보다. 일자로 접시 걸지. 물 끓여서 먹기 좋겠다. 저 여우 브랜드가 좋은데 여기는 좀 비싸죠. 이제 진짜 레스토랑을 한번 찾아봅시다. 저는 이 저만의 힐링 시간이 꼭 필요해요.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한테 치유받는 그런 일이거든요. 다 본인들의 여행을 온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사람들의 여행 니즈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여행하고 좋은 거 좋아하는 거 보면서 힐링을 얻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저만의 자연 힐링 타임이 필요합니다. 사지도 않으면서 들락날락. 저희 와이프가 맨날 그래요. 왜 맨날 사지도 않을 거면서 들락날락거리고 만져보고 하냐. 아니 만져본다고 다 사면 저 거지 됐어요. 만져보고 안 샀으니까 이렇게 사람 구실하면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거 만져보고 캄다운 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저만의 재충전 시간인데, 옛날에는 저희 와이프가 엄청 비웃었거든요.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다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가서 놀 시간을 줘요. 네가 나가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재밌게 놀다 와라, 쉬다 와라 이러면은 저만의 힐링 시간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가끔 심심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혼자서 맨날 돌아다니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뭘 먹을 만한 거 있는지 좀 찾아보는 거고. 양고기 와규 35,000원? 30g에 35,000원이래요. 와규가 30g에 35,000원. 300g이 아니라 30g에.
그러면 300g 먹으려면 34만원을 내야 되는 거야. 차라리 죽여줘. 안 먹고 말지. 그죠? 와규 이미 후쿠오카에서 먹었어. 커피, 에스프레소 한 잔 5,000원. 뭐 10만원, 뭐 하면 10만원. 68,000원, 58,000원. 아, 이거 음식을 먹는 걸 포기해야 되나? 대부분 아이슬란드는 유튜버들이 썸네일 어그로 끄는 건 그거예요. 아이슬란드? 충격적인 물가, 뭐 미친 물가, 살인적인 물가 하는데 진짜 충격적이고 진짜 미쳤고 진짜 살인적이에요. 물론 요즘 우리나라도 물가가 올라가지고 뭐 크게 차이 안 난다고 하는데 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거 막 30g에 35,000원씩 안 먹잖아요. 제일 비싸다던 청담동 울프강 티본 스테이크하우스 가더라도 티본 스테이크 1kg면 30만원이면 먹는데 저거 300g에 30만원이래요. 그람수만 따져봤을 때 3배가 비싼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조금 그런 게 이 추운 나라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더라고요. 엄청 많이. 저기가 아이스크림 전문점, 지금 보기만 하더라도 사람들 계속 들어가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긴 뭐 우리나라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분들 있는 것처럼 얼어 죽어도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저기도 얼죽 안 해요. 여기는 제가 자주 가는 레이캐비크 피쉬. 피쉬앤칩스가 25,000원이었는데 29,000원으로 금액이 올랐습니다. 단 한 달 만에. 그래도 쌀 때 먹었으니까 그나마 괜찮다고 위안 중. 오케이? 아니 아무리 눈이 많이 왔다지만 이거 치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넘어지면 다이 하겠는데? 그래도 아이슬란드는 온도가 낮아도 바람이 안 불면 견딜만 해요. Like today. 빙하 투어 했을 때는 바람이 30m/s로 불어가지고 사람 막 날아다니고, 보셨잖아요. 사람 기어다니고 네 발로 다니고. 제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바람이 세서 기어다닙니다.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당하기 전까지는 절대 모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흔히 랜드마크 하면은 굳이 이거 봐야 되나?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거 안 보면 뭐 볼 거야. 적어도 한 번이라도 보자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스바르티포스라고 스카프타펠 국립공원에 있는 주상절리 폭포 보러 갔었잖아. 그죠? 하이 그림 스키리카. 현재 시각 2시 45분 정확히 떠 있는데 뭐 날씨로만 봤을 때는 과히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좋은 날씨가 아닐까 싶어요. 바닥에 눈은 있고 기온은 낮지만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이게 와플인데 와플 하나에 11,900원. 와우. 굉장히 흔한 푸드트럭이거든요. 푸드트럭에서 파는 와플이 12,000원. 따지고 보면 왕십리어 환승센터에서 파는 와플 우리 1,000원에 하나씩 먹었던 게 여기 오니까 10,000원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플 참 좋아하는데 아이슬란드는 조식에 항상 와플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와플 기계랑 반죽을 뒀거든요. 거기서 먹으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한 두 개씩밖에 못 먹는단 말이에요. 할 그림 스키리카 교회 그리고 그들의 선조 알프레드 에릭손. 여기 할 그림 스키리카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15,000원인가 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금액 한번 보자. 한 사람당 13,000원. 타워 티켓 13,000원 내면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크게 막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는 팔그림 스키리케 교회. 일정 규모 이상이 됐기 때문에 파이프 오르간도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만들어서 교회 안으로 올려 퍼지게 했을까. 북유럽이 주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보다 편안한 게 바로 북유럽입니다. 커피나 한잔 마셔야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북극에서도 계속되는 크록스 사랑. 사람들이 다 제 신발만 쳐다보네요. 북극에서도 크록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편한 신발이 없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거 신다 보면은 다른 거를 잘 못 신어요. 저 주얼리보다 주얼리가 위에 있는 그 상자가 더 예쁘다. 이끼 들어가 있는 거. 오, 이끼 디자인 좋은데? 가서 조금 관광 라인으로, 카페가 있는 라인으로 가야겠죠. 그래도 뭐라도 하나 찌그리려면 뭐라도 하나 때려 박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마실 순 없잖아요. 물론 숨어있는 카페가 더 멋있는 건 있겠지만 숨어있는 카페는 나중에 저 혼자 가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알려지면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숨어있는 카페가 아니겠대. 사실 뭐 제가 지금 알려드린다고
200만 원 주고 아이슬란드 올 것도 아니고, 그죠? 크리스마스 장식 만드는 겁니다. 다수 작업인 건 아시죠? 저는 이런 장소를 좋아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마실 수 있나? 헬로, 아무도 없네. 어우, 따뜻해.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무도 없이 조용히 마실 수 있는 곳. 이게 저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식입니다. 오, 이거 너무 아등하고 코지한데? 좋은데? 주문을 받으러 안 오는 건가? Close for a moment because we're decorating. Uh-huh. Is it close? It's close at the moment.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던 거였어. 봐봐. 저렇게 좋은데 사람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차가 안 다녀서 이렇게 가운데로 다녀도 돼요. 푹신푹신하고 좋습니다. 이런 쪽으로 싹 들어가면은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면 좋은 거 있다는 거예요. 저 안에 있네. 너무 멀다. 저는 술 이런 걸 안 먹으니까 조금 더 북유럽풍의 인테리어가 된 카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거 찾는 재미가 있다니까. 아이슬란드도 금방금방 망하고 금방금방 새로 생기는 거 아세요? 엄청 빨리 없어졌다가 엄청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매번 와도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이러니까 오는 재미가 있어요. 아이슬란드는 요 정도? 근데 빠잖아. 카운트다운도 한대요. 새해 카운트다운. 근데 저 새해 카운트다운에는 런던에 있을 것 같아서 런던 아니면 파리에. 여기서는 아쉽게도 볼 수가 없습니다. 북유럽식 카페 없어? 잔잔한 거 없어? 한 잔 딱 야무지게 마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여기 커피만 팔아봐. 오늘 죽었다 여기. 커피만 팔면 오늘 죽었다. 타파스 드링 디너 커피 없어. 타파스 한입거리에 이베리코 햄이 1550크로나래요 포기. 분위기 좋은데. 여긴가?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저는 그래, 여기 너 커피 팔면 죽었다. 여기 술집인데? 옛날 바이킹들은 다 이런 데서 마셨대잖아요, 그죠? 아이슬란드가 커피로 먹고 산다는 오명을 가지고 있대요. 커피를 하도 많이 파니까. 가루 커피 있잖아요, 우리 뜨거운 물에 타먹는 거, 그거 타다가 파는 거예요. 한 잔에 6,000원씩 받아서. 그러니까 뭐 물가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커피 한 잔에 6,000원씩 팔아먹으니까, 그죠? 근데 그마저도 먹을 곳이 없다. 어허, 결국 끝까지 와버렸다. 어디 커피 마실 거 하나 찾다가 끝까지 와버렸네. 솔론 스테이크 40,000원, 치킨 슈니첼 45,000원, 비프 스커트 스테이크 50,000원, 램 샹크 50,000원, 양 정강이 요리. 양도 많이 키우면서 정강이 요리 이렇게 비싸. 저기다. 저는 그냥 저기 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말리지 마세요.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건너편에 저 꽃장식 되어 있는 북유럽 옛날 호픈, 그러니까 하버에 있는 하버 형식의 건물을 들어가겠습니다. 안티코 일 리스토란테 안티코. 오우, 분위기 좋은데? Can I drink only coffee? Yeah, sure. Okay, thank you. 와, 근데 여기 다른 것도 괜찮은데? 뭐 샐러드 27,000원, 뭐 티라미수 20,000원, 봉골레 파스타 38,000원. 빡세네. 뭐 유럽식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이런 어두운 분위기가 북유럽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유럽 형식의 스칸디나비아 양식이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마 그 중에서 롱하우스를 따온 것 같아요. 노르웨이의 롱하우스 양식.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를 딱 찾아 들어와가지고 완전 땡큐네요. 여기 음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금액이 메인코스 비프 리바이 67,900원. 뭐 이 정도 다 합니다. 뭐 연어 필렛 56,000원, 헌터 치킨 45,000원. 그렇습니다. 미글랑가리 포틀라 키프키노 타크. 키프키노. 오케이. We have one size. Yes, please. Yep. 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한 잔으로도 저의 스트레스가 참 쉽게 날아가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 비용이 적죠. 이거 하나에 6,500원이거든요. 6,500원에 이 한 달 스트레스가 날아간다 생각하면은 저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인간입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 중 하나가
자기 자신한테 선물을 하는 거래요. 근데 제가 또 커피도 좋아하고,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는 추출기, 뭐 핸드 에스프레소 있잖아요. 그 손으로 펌프 넣어갖고 압력으로 에스프레소 뽑아먹는 거. 그게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제가 저희 동네 당근마켓, 여기서 당근마켓 많이 쓰거든요. 당근마켓 찾아보니까 한 6만원에 중고로 올라온 게 있어서, 장난감 개념으로 이번에 한국가만 하나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캡슐이랑 요거, 원두 가루랑 호환되는 그런 머신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사게 되면 한번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어? 뭐야? 초콜릿도 줬어? 6,500원에 초콜릿 가지? 굉장히 가성비 좋은데? 동유럽의 스타벅스 코스타 커피, 그리고 코스타 커피 기계로 뽑아낸 카푸치노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 예약할 거 좀 찾아보고, 지금은 안 먹을 거고 다음 팀 하나 더 하면 집에 가거든요. 일주일 뒤. 그 가기 전에 아이슬란드 음식을 좀 먹어봐야겠습니다. 뭐 설명해줄 수가 없네. 아이슬란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먹어봐야 피시앤칩스 아니면은 고기류 이러니까 아이슬란드 전통 스프나 램샹크 이런 거 먹어보긴 했는데 맛이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전에 먹었어. 맨날 짱 박혀서 샐러드만 먹다 보니까. 한번 먹어봐야지. 그럼 조금만 쉬겠습니다. 조금만.